전 남자친구랑 결혼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결혼 때문에 조건을 따지게 되는데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후회할까요? 모든 30대의 고민이죠. 결혼 적령기 남자, 여자의 고민이죠. 여러분, 조건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요? 뭔데요? 뭐 학벌 돈이요? 얼굴이랑 돈이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플러스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185, 돈, 직업 이런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뭐냐? 상대방 빚 혹은 바람, 도박, 뭐 여자 관계, 남자 관계, 종교, 집안, 폭력적인 성격. 그래서 두 개가 되게 따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을 봤을 때제 친구들이 뭘 따지냐면 플러스 요소는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요소를 다 따졌던 것 같긴 해요. 제 친구들은 이 마이너스 될 요소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꼈어. 내 친구는 예를 들어 엄청난 기독교야. 근데 상대방이 기독교가 아니야. 그 친구 입장에선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싹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무교인데 자기는 기독교 안 된대. 그럼 그 친구한테는 기독교가 마이너스인 거죠. 플러스가 아닌 요소를, 마이너스 요소부터 친구들이 먼저 배제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행동 반경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을 되게 싫어했던 거. 보통 현실적인 문제는 첫 번째 종교, 직업, 빚, 집안, 이렇게가 되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종교는 못 이겨요.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관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일본인이나 한국인 급이야. 진짜 그 정도로 종교는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나야 돼. 나도 그게 되게 어렵다고 느꼈어요. 극복이 잘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빚. 이게 빚이 또한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자금 빚이 있어.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투자 사기. 이런 빚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학자금 빚이랑 두 번째 전세 사기나 비트코인 투자해보려다가 실패했거나 미국 주식 이런 걸로 빚낸 애들은, 물론 전세 사기는 되게 안타까운, 엄청 안타까운 거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다가 그런 거니까 약간 여기까지는 돼. 괜찮아. 세 번째가 있어요. 도박빚. 도박빚 외에 하나 더 있어요. 가족빚. 이 가족빚이 가끔 있어요. 제 친구들도 두어 보이고요. 꽤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빚을 제가 왜 갚아요? 그냥 모른 척 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진짜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미 가족빚이 있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를 오빠가 왜 갚아? 라고 하는 순간 관계가 끝나.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또 이제 무너져 살짝. 그래서 1, 2번에 비해 3, 4번이 조금 힘들어. 여러분들 그러면 도박빚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 가족빚 안에 도박빚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복잡합니다. 장독대가 계속 구멍에 뚫려있는 느낌이에요. 콩지야, 우리 X됐어. 이런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구멍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게, 엄마, 아빠가 노후 대비가 안된 상태로 투자해보려다가 안된 거니까 갚을 뭔가 능력이 잘안 돼. 그러면은 자식들이 갚아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은퇴하고 투자했다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딱그 구간이랑 노후 대비 상태가, 아들이나 딸이 취업을 해서 이제 막 결혼하는 그 나이대가 거의 겹쳐요. 혹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아픈 나이대랑 좀 겹쳐. 이걸 이해한다 하기도 어려운 게 말이 나와. 이거 오빠가 다 갚아야 돼? 이거 너가 다 갚아야 돼? 이거 누나가 다 갚아야 돼? 이걸 왜? 이말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들이 갚았다가 갑자기 멈춰. 그러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불려시 되는 거야. 얘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이 돈잘 줬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애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결혼 직전에 남편이 고백을 했는데 한 달에 월급의 절반을 드린대, 부모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먼저 든 생각이, 너는 이랬지만 자기는 다행히 엄마 아빠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 어떡할까? 이러더라고. 그럼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안 하고 그 금액에서 추가 금액을 들어가지 않고 그 금액은 줄이지 마라. 이미 들어간 이상 그 금액을 줄인다? 너는 시집살이 시작이다. 그냥 살아라. 그 없는 돈셈 치고 살고, 나이를 먹고 애를 낳았을 때부터 약간 더좀 애기 봐주는 비용으로 해서 퉁치면서 싹 빼야지. 지금 이거 낮춘다? 너 그냥 팥쥐다. 큰일 난다. 했더니 친구가 알았대.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서 없는 돈셈 치고 매달 루이비통 샀다 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친구가 말하길, 결혼식 3개월 전에 알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결혼 상의할 때 알았다라고 하면은 안 했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걸 이해를 못 한대.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살아온 세계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 경험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상대방을 만나.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내 친구 같은 구간인 거지. 이 구간이 뭐냐? 노후 대비 구간이 은근 이게 그래. 뭔 말이냐면, 항상 우리 엄마는, 아빠는 노후 대비가 당연하게 돼 있는 인생을 살아왔어. 이게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 없었어. 뇌에 없었어.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 고려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은 유튜브 라이브가 머릿속에 없대. 왜 하네? 이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 친구는 머릿속에 그게 없었던 거야.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던 사실을. 근데 예비 남편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모님이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둘다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예비 남편이 너는 근데 부모님 얼마 드려? 내 친구가? 뭔 소리여? 왜 드려? 했더니 용돈 개념으로 안 드려? 했더니 연금 나오잖아. 왜 줘? 일안 하시잖아. 일안 하시면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왜 주냐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부모님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인생을 살아온 거야. 여기는 당연히 안 드려야 되는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래서 맞물려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다.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같이 이겨낼 수 있는지가 진짜 고민이고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 같이 이겨내는 게 어려워.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되면요. 단둘이 문제가 아니야. 그 가정과의 문제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다. 결혼을 하면 가족은 나랑 남편이잖아요. 와이프랑 나라잖아. 그러니까 제가 친한 형이 결혼했는데 우리 가족 있잖아. 했더니 바로 와이프가 우리 가족? 이제 우리 가족은 너랑 나야. 다시 정의하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희도 와 다르다. 그게 맞지. 그래. 가장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빚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나 그런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 정말로. 돈 문제가 껴있다. 복잡하다. 이러면 해결하고 와야 돼. 해결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좀 낫다. 마이너스 요소가 생각보다 나이 먹으니까 그 부분이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